어제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불쾌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자임명장이었습니다. 저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의힘 선대위 전화번호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명이인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임명장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군복을 입었던 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명확한 것이죠. 지금 임명장을 남발해서 표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야당, 여당, 우리 국회의원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불쾌하고 사실은 어이가 없었죠. 사실은 지금은 여야 할것 없이 치열하게 선거에 대한 걸 합니다. 임명장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개인에게 확인 전화 한통 없이 또 확인 하나 없이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에게 그런 임명장을 보내는 그 시스템, 그것은 진짜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한심한 것이죠. 너무나 불쾌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확히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확실히 감시 감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